스쿠티우. 오늘은 강원도 고성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울산 바위의 모습이 보이는 것 보니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송지호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르네블루 바이 워커힐 호텔입니다. 작년에 오픈한 신상 호텔로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4성급 호텔이라 레스토랑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다행히 건물 내에 BHC 치킨과 피자집, 카페, 편의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사우나, 짐이 없는 것도 좀 아쉬웠지만 이렇게 엎어지면 코다울 곳에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 하기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이름은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와 블루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데칼코마니를 연상시키는 송지호 해변의 푸른 하늘과 바다에서 착안된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1층 라운지의 모습인데 통유리 너머로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객실 구성은 2인 투숙이 가능한 딜럭스 더블, 3인 투숙이 가능한 패밀리 딜럭스 트윈, 조금 더 넓은 소파 공간이 있는 딜럭스 스위트 트윈, 투룸으로 이루어져 4인 투숙이 가능한 패밀리 스위트, 패밀리 스위트 중 룸 하나를 온돌로 만든 패밀리 스위트 온돌, 패밀리 스위트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그랜드 패밀리 스위트, 역시 온돌방이 추가된 그랜드 패밀리 스위트 온돌, 그리고 최상위 객실인 프레지던셜 스위트 룸이 있습니다. 딜럭스 더블을 제외한 모든 객실이 패밀리 객실로 가족지향적 호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딜럭스 스위트 트윈룸에 숙박했습니다. 더블 베드 하나, 싱글 베드 하나로 구성된 패밀리 룸이고요. 통층으로 이렇게 멋진 경치가 보입니다. 송지호 해수욕장에는 처음 와봤는데요. 백사장이 엄청 넓고 물빛은 에메랄드빛이 나고 동해의 다른 해수욕장들과는 달리 무척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변 앞에 위치한 무인도 죽도가 이곳을 좀 더 독특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로 동해 많은 백사장들이 유실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곳은 제발 훼손 없이 잘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투숙한 딜럭스 스위트 트윈룸은 거실 공간과 약간의 주방 공간이 있는 객실입니다. 그런데 인덕션이 없어서 취사는 불가능합니다. 환기우드가 있는 걸 보면 처음에는 인덕션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객실 내 취사를 허용하면 객실이 금방 손상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전기주전자 정도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액자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음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음악 듣기 좋았습니다. 이제 욕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욕실에는 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그리고 욕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호텔답게 천정형 샤워가 설치되어 있고요. 물론 핸디형 샤워기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코비글로우 제품이고요.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바디로션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면 됩니다. 욕실 창은 송지호 호수 쪽으로 나 있는데 석양을 보며 입욕하기 좋습니다. 송지호는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요즘 조류 독감 때문에 관람타워나 둘레길 모두 폐쇄돼서 가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해변을 좀 산책했습니다. 이날 미세먼지도 많고 날도 좀 흐렸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탁 트인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호텔 위치가 정말 좋죠? 전객실 오션뷰라는 것이 르네블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신 호텔 F&B랄 게 딱히 없어서 이렇게 건물에 입점해 있는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변도 예쁘고 이 동네가 좀 한가한 동네라서 꼭 르네블루에 투숙하지 않아도 잠깐 들러 커피 한잔하고 가면 좋을 만한 곳입니다. 호텔 로비에도 카페 라운지가 있으니 이곳을 이용해도 되고요. 운전하느라 좀 피곤했는지 룸으로 올라온 남편은 낮잠을 좀 자고 혼자 놀기 만렙인 저는 폰 보면서 놀았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한번 나가볼까요? 르네블루의 단점이자 장점은 호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해서 너무 좋긴 한데 밥 먹으려면 차를 타고 좀 나와야 합니다. 저희는 가진항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동해 오면 꼭 먹는 전복치, 도다리, 전복소라, 백골뱅이 등을 샀습니다. 식사를 하는 곳은 뒤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난로를 피워줘서 춥지도 않았고 사람도 없어서 아주 좋았어요. 와인은 케이크 브레드 가져갔고요. 좋습니까? 건배 한번 합시다. 건배. 맛있다. 회무침이랑 이게 그 새꽃이지? 전복소라. 사각사각 독특한 식감의 전복치를 한 점 입에 넣으니 아우 그냥 세상 근심 사라집니다. 사이즈가 엄청 큰가 봐. 아니 제가 큰 거 같지. 당신 골랐어 이렇게. 몇 마리야 이게? 몇 마리야? 전복치야. 얼굴을 찍어봐야 돼. 어디가 전복치야? Hello.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뭐야 얘 못생겼어. 얼평질 금지. 외계인 천지겠지. 이상하게 생겼어. 전복치 샤브샤브를 먹어보겠습니다. 몇 점 안 남았는데 아깝지만 근데 또 이 샤브샤브 엄청 맛있거든요. 살짝 겉으로만 노! 너무 익히면 맛이 없어요. 겉에만 살짝 익혀서 예전엔 강원도 가면 동명항을 자주 갔었는데요. 아우, 요즘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저는 이날 식사했던 가진항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회무침과 생선구이도 서비스로 주셨고요. 수제비 넣은 매운탕도 맛있었어요. 설거지에서 해방되니 마스크팩 할 여유가 생기네요. 이래서 여행이 좋은 거죠. 날이 흐렸어. 비예보가 있긴 했는데 평소에는 만날 비껴가던 일기예보가 놀러오면 왜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도 앞에 백사장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양방향으로 파도가 치면서 교차되는 모습이 신기해서 찍어봤습니다. 여기 먹잇감이 좀 있는지 새들도 잔뜩 모여있더라고요. 이제 조식 먹으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원래 아침도 안 먹고 여행 오면 늦잠 잘 때가 많아서 조식 포함으로는 예약 잘 안 하는데 르네블루는 무조건 조식 포함이라 돈 아까우니까 챙겨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식 메뉴가 아주 다양하진 않았는데 간단히 먹기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샐러드 바를 집중 공략했고요. 남편은 오믈렛을 받고 있네요. 저는 감자 스프가 좀 입에 맞아서 크루통하고 치즈 잔뜩 넣어서 먹었습니다. 이틀 동안 메뉴는 동일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기하기엔 충분하죠? 호텔 조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평소 아침을 거르는 저희에게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앞에서 바다를 보면서 식사하는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점심 저녁에는 간단한 단품 메뉴를 주문해서 식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품 메뉴들인데 그다지 끌리는 것이 없어서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밥 먹고 올라오니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더라고요. 아 진짜 날씨운도 지질이 없습니다. 무척 기시감이 들겠지만 어제 영상과 다른 영상입니다. 어차피 쉬러 온 거니까 커피 한잔하면서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페이보릿 옷단과 함께 말이죠.
이 텀블러는 2021년 3일절 에디션인데 아 역시 트로이는 빨대도 못 쓰고 세척이 불편해서 별로더라고요. 오후수에서 기침하신 뽕 선생님과 함께 찾은 곳은 통일 전망대입니다. 신고서도 작성해주고 이렇게 팔찌를 채워줍니다. 팔찌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대체 통일 전망대에는 우리 여기 왜 가는 것입니까? 이상가족이잖아. 이상가족. 그래, 우리 둘 다 이상가족이야. 난 북에 큰아버님이 계시지. 당신도 고모님들이 계시지. 우리 이상가족이니까 통일 전망대 갑시다. 가볍게 돌아보려고 들어간 전시관인데 고인의 군번줄을 보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통일전망대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일부 구간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코로나에 조류독감에 돼지열병까지 진짜 요즘 난리도 아니네요. 입장하기 전 살균 소독기를 거쳐야 합니다. 폐가 크고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약 15초간 살균을 실시합니다. 그래, 저렇게 멋있게 생긴 산이 또 있겠어? 저게 금강산이야? 앞에 보이는 낙타등처럼 생긴 봉우리가 금강산 1만 2천봉 중 가장 동쪽에 있는 구선봉입니다. 저게 구선봉. 유람선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양가 부모님들은 금강산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가보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저게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저도 가볼 날이 오겠죠? 최북단 대진항 문어의 고장을 가보자. 사람이 하나도 없지? 뭘 살 수나 있는 거야? 코로나 때문인지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도 수산시장은 영업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해녀수산물이란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와, 골뱅이가 너무 크다. 다리뼈는 없어요. 대진항에 왔으니 당연히 문어도 구입했죠.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 판을 벌였습니다. 와인은 페삭레오냥 그랑크리 땄고요. 이건 고소한 맛이 일품인 줄과자미. 그리고 탱글탱글한 문어숙회. 앞바다에서 양식한다는 가리비. 주먹만한 골뱅이까지 아주 잘 먹었습니다. 체크아웃하는 날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날이 좋아져서 식당 풍경도 훨씬 화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짐 싸서 나가야죠. 가는 길에 관동 팔경 중 하나라는 청관정에 잠시 들렀습니다. 정자야 당연히 최근에 지어진 것일 테고 공사 중이라 주변도 좀 어수선하고 경치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울산바위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알고 보니 카페와 펜션을 겸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울산바위가 가깝게 보여서 여기는 한번 들러서 차 한잔 마시고 갈 만합니다. 저희도 커피 한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좀 또렷하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놈의 미세먼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맑은 계곡물도 흐르고 있어서 여름에 오면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옛날 도로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자. 좋은 생각이다. 점심은 춘천에 들러 닭갈비를 먹기로 했습니다. 토담이라는 맛집인데 웨이팅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매장이 워낙 넓어서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고기는 불에 스쳐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터라 저는 숯불 닭갈비를 좋아합니다.
닭갈비 3종 세트와 더덕, 막국수, 된장찌개로 구성된 세트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막국수와 된장찌개는 좀 나중에 내주면 좋지 않았을까 살짝 아쉬웠습니다. 고기 다 먹고 먹으려니까 국수가 좀 불었더라고요. 에휴, 차 막히는 거 보니 집에 가까워지고 있나 봅니다. 복잡하고 정신없어도 도시가 제 집이니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죠?